자, 이제 29번부터인가요?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개입으로서 우리나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기업에 비축한 토지를 적시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는 옳은 거죠. 다음에 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건 틀렸죠. 자, 근데 문제가 이번은 틀린 것으로 짝진 거죠. 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 시험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많아요. 이 박스형 문제에서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니은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은 2번과 3번 중에 있고요. 그러면은 디귿이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맞죠. 맞으니까 이거는 아니면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음이 뭐가 틀렸는가 하면은 토지 수용 제도에 비해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토지 수용보다 훨씬 앞서서 토지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인데 이게 원래는 조금은 사실 중요도가 낮습니다. 작년에 세문제나 출제가 됐거든요. 원래는 조금은 낮고요.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서는 다만 이 취지, 제도의 취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지난 목요일 날 세금 매기기 위한 거라고. 그 세금 매기기 위한 건데 표준지, 그다음에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단독 주택을 다시 표준 주택하고 개별 주택으로 나누고요. 공동 주택은 전부 다 한다 그랬죠. 공동 주택은 전수 조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와 이 표준주택은 전수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전수조사가 되는 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거는 얘하고 이 세 개가 이제 세금 매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금 매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다만 이 표준주택 가격은 항상 뭐 할 때만 사용되고요.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되고요. 대신 요 놈은 사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라 그랬죠. 물론 이제 공적기관과 간평업자들이 토지 가격 산정할 때죠. 토지 가격 산정 기준이 되죠. 여기 이제 지가, 줄여서 지가 산정 기준 이렇게 하죠. 이거 외에도 이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또는 일반인들의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거나 그런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이제 요거 세금이죠. 과세라든가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요 세금 있잖아요. 얘네들은 효력이 같다 그랬죠. 얘네들은 공적기관의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한다 그랬죠. 과세 등 업무 관련. 대체로 지금 이런 것들이요. 과실에 해당하는 개념이라 그랬죠. 요거는 원본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원본과 과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그리고 단 이제 보상평가할 때는 무조건 뭘 기준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 보상평가, 뭔가를 보상해 줄 때는. 자, 그렇게 하시고요. 표준 공동은 주체가 국장이고, 개별은 시군구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이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을 현재에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야 한다. 맞죠? 공시기준일, 요거는 매년 1월 1일이죠. 근데
공시해야 하는 산정에서 공시해야 하는 날짜는 그렇지는 않죠. 요거는 4월 30일까지 하는 거고 요거는 5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 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맞죠? 얘네들이 이제 전부 전수조사가 되는 거죠. 전수조사가 되는 거는 이제 개별 공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주택 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따로 개별을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의신청은 처분한 놈한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 공동은 국장한테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개별은 시군구장한테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한 놈한테 네가 혹시나 실수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취지가 이의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치고 나서도 이의신청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험치고 나서 우리 이의신청을 산업인력공단에 하잖아요. 시행한 놈이 산업인력공단에서 하잖아. 위임을 받아서 하죠. 위탁을 받아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의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상 없습니다 하면은 산업인력공단을 감독하는 기관, 감독기관 상위기관한테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행정부. 행정심판을 해서 그 산업인력공단을 감독하는 상급기관한테 행정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니들은 한통속이잖아 하고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제일 먼저 한 놈한테 제일 잘 알 놈이잖아요. 그 처분 한 놈이. 그러니까 그 놈한테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감독기관한테 네가 감독하는 애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네가 다시 한번 봐라 하는 게 행정심판이고 니들은 같은 행정부니까 못 믿겠다. 법원으로 가겠다. 행정소송을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31번.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죠. 자, 이 임대료 규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야 된다고요? 아, 물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계산은. 규제 가격을 대입해야 되죠. 예, 저렇게 얘기하는 애 꼭 나중에 예전에 애들 가르칠 때 보면 꼭 한 대 지어받고 싶었어요. 규제 가격을 대입하는 거죠. 예, 규제 가격 대입. 자,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걸 균형 가격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규제 가격을 바로 대입해서 수요가 더 많이 만약에 수요량이 더 많이 계산된다.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계산되면은 초과 수요 얼마라고 대답을 해주고 얼마 이렇게 대답해주고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이 계산이 되면은 초과 공급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는 아무 효과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식이 1300-2P인가요? QD가 1300-2P고요. QS는 100 더하기 P인가요? 근데 규제 가격이 450이면 이걸 대입을 하면은 900이잖아요. 그러면 400이 남나요? QD는 400이고 QS는 집어넣으면은 550이죠. 공급이 더 많죠? 그러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에 32번은 지금 임대료 규제와 관련되는 것은 해마다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지문으로라도 나옵니다. 지문. 그래서 지금 임대료 규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맥락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임대료 규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료 규제에서는 이중가격 하는 것이 규제가격과 암시장 가격이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서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고요. 이 적은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웃돈 얹어주는 거래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암시장 가격, 이게 규제 가격, 이렇게 이중 가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분양가 규제에서는 분양가를 시장 가격보다 아래 규제하면은 공급자들이,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 줄이고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이 적은 물량을 많은 사람들이 분양 신청하게 되고 당첨되면은 싸게 당첨되겠지만 나중에 대팔 때는 더 비싸게 대팔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전매 차익이라 하고 이 소리는 새 집 가격보다 헌 집 가격, 낡은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억은 옳은 말이고 니은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효과가 높다. 틀렸죠. 장기적으로 시행할수록 부작용이 커집니다. 다음에 니은의 디귿에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 부족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이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은 빠져야 되죠. 그것은 1번과 4번 중에 있고요. 리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아래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맞죠? 리얼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아무 효과 없다죠. 아무 효과. 초과 공급이란 단어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번 시간이 없어서 찍는다 하더라도 4번, 5번은 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31번에 31번에 계산 문제에서 찍는다 하더라도 뭔지 아시겠죠? 찍어도 4번, 5번을 찍으면 안 된다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찍어야 되는 급할 때는 아시겠죠? 다음에 33번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주택정책 중 임대료 보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료를 보조받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격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응급이 없는 한 가격보조이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임대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의 혜택이 크게 된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의미를 앞에 지금 지나갔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만큼은 사실은 임대인들도 혜택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비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이게 더 가파를수록이잖아요. 가파를수록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는 만큼 임대인들이 더 혜택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이걸 왜 굳이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수직이 돼버리면은 수직이 돼버리면 더 올라가죠. 근데 이 수직의 높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보조의 크기, 보조의 크기. 보조의 크기가 수직의 높이에요. 근데 보조 크기만큼 임대료가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는 전액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임대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아무리 보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공급 물량을 전혀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택을 전혀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말이에요. 주택을 전혀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인들한테 보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이때는 예, 생산자 보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보조를 신경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생산자 보조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됐죠? 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2번이 맞는 말이에요. 2번이 맞는 말이에요. 예, 다음에 설명 더 드리려고 지금 한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예,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맞나요? 이것도 맞아요. 예, 그러면 4번은요. 임대료 보조만큼 현금을 보조하면 소비자의 효용이 더 크다. 맞죠? 그다음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생산자 보조가 소비자 보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맞죠? 더 맞네요. 3번이 틀렸다고요. 3번이. 자, 임대료 보조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그렸나요? 이게 저가주택시장, 고가주택시장 이렇게 했잖아요. 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들한테 하는 거고 예, 저가시장에서의 수요를 생각해야 돼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우리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머리에 연상을 그렇게 하시라고요.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들한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저가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만큼은 누구도 혜택 본다고요. 임대인도 혜택 보는 이게 단기 효과라고요. 단기는 수요 변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그러면은 기존 임대인들이죠. 기존 공급자 초과 이윤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죠.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고요.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가죠. 내려가면은 초과 이윤이 사라지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공급이 증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하향여가 된다고요. 이게. 여기서 늘어난 만큼 이쪽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렇게 하향여가 돼서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할 때마다 제가 여가현상을 같이 설명드린다고요. 어떤 이유로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죠.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하향여가 나타난다고요. 예, 그때 늘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근데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하향여가 되면 주택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을 증가시켜요.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수량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향료가 된 만큼 저가시장은 수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예,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이제 34번 이제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1번에 주택의 상향여과는 소득 증가 등 증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난다. 맞죠? 그러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는 하향여과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는 상향여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역과의 경계지역에 인접한 고소득층 지역의 토지는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하향여가가 발생할 수 있다. 상향여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보통은요 이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수 비용을 예, 좀 대학 교재도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냥 한 채 두 채를 보수할 때 하고요. 전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수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 교재에서. 그러니까 그 저가주택 시장에서 어느 한 채 두 채만 자기만 따로 돈 들여서 계량을 하게 되면은 주변의 환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높지가 않을까네요. 그럴 때는 계속 그냥 안 하고 내버려 둬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 전체가 그냥 불량 주택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러분들 그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참여해보셨나요? 재개발 재건축 그 할 때 보면은 그 평가를 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허름한 주택 갖고 있는 그 평가를 해요. 거기에다가 내가 더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건축비. 내 부담분. 그러니까 내 부담분하고 지금 내 현재 갖고 있는 이 부동산 가치하고 합쳐야 내가 투입되는 원금이잖아요. 맞죠? 거기에다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뭐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면은 뭐 그런 이주비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이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그 총액 원금 그 총 투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동산 가액에 부담분에 해서 나중에 분양 받는 거 조합원 분양으로 분양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분양 받는 그 가액이 더 커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 부담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분양분이 얼마나 더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 부담분이 적어질 수가 있죠. 일반인들한테 우리 조합원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게 많으면은 거기서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내 부담분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는 그 아파트 하나가 이 가액이 더 높아야만 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뭐예요? 계량 비용보다 보수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큰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전체 비용하고 그냥 각각 한 채 두 채 계량할 때 그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수 비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런 보수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그때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서 불량 주택과 같은 저가 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이 소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35번은 부동산 조세죠. 35번, 36번. 이것도 이제 자주 언급되는 편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조세 부과 시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비탄력적일수록은 가파를수록이죠. 가파를수록은 수량 변화가 적죠. 수량 변화가 적을수록 자원배분 왜곡은 적죠.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이 소리는 원래 하던 만큼을 사람들이 못하게 될 때 그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해요. 원래 하던 만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수량 변화가 크면 클수록 못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작고요. 탄력적일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작다. 그리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없는 거예요. 수량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자원배분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이 다 부담하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자 이러면은 공급이 탄력성이 더 크다 더 큰 거잖아요. 공탄 수비탄 이렇게 하면 되죠. 공탄이면 재산세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게 되죠. 공탄이니까. 그다음에 조세 부과 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덜 부담하게 된다. 속지 마라 그랬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 소리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요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덜 부담해요? 지금 공급을 모르잖아요. 지금 공급을
수요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 지금. 공탄이 없잖아 지금. 공탄 어디 있어 지금? 공탄은 없잖아요. 맨날 헷갈려요. 상대적 탄력도 항상 누구도 있어야 돼요. 항상 공부하고 수업 같이 나와야 된다고. 늘 틀려요. 수요만 봐가지고는 모른다고. 지금 계속 수요 공급하는데 단 어떤 경우만 다른 거 몰라도 되는가 하면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또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럴 때만 다른 거는 안 봐도 돼요. 요거 외에는 항상 수요 공급이 같이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3번처럼 2번은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봐도 되고요. 3번은 수요 공급 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이 나왔으니까 알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수요만 나와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은 괜찮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더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해도 돼요. 더라는 말이 있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이게 더 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더 숫자가 커질수록이라는 의미니까 수탄이 더 커질수록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덜 부담해진다 이렇게 덜 아시겠어요? 예, 네, 그렇게 이렇게 상대적 개념하고요 절대적 개념은 달라요. 수요가 그냥 탄력적이다라고만 했다면은 그거는 1보다 크다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항상 그걸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5번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 모두 감소시키죠. 왜냐하면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주로 공급자한테 부과하는데 공급자는 조세 부과된 만큼을 돈 더 받으려고 위로 끌어올려. 이게 조세 부과의 크기, 이게 돈의 크기, 이게 가격이잖아요. 이게 수량이고 이게 가격을 나타내잖아요.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는 상하로 움직여 항상. 금액으로 나타내는 거는 그러니까 공급자는 이만큼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 살 거니까 요만큼밖에 더 올려받지 못해요. 근데 내는 거는 세금은 어차피 수직으로 이만큼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세전 가격을 봐야 되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후 가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는 셈이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도 줄고 공급량도 줄고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절대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다 그랬죠. 공급자한테 다 부담시킬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다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왔지. 그리고 거래량은 절대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요. 그다음에 36번에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맞죠? 동결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소득세 중과의 의도는 뭐예요? 양도소득세 중과의 의도는 수요를 줄이기 위한 거죠.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투기적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죠. 결과는 공급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의도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이게 바로 동결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이때는 돼요. 이때는 공탄, 수, 비탄 다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수, 비탄이니까. 그다음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예, 더 그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그쪽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하려고 하는 데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배분 왜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면 자원배분 왜곡이 없고요. 비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적고 탄력적일수록 자원배분 왜곡이 크다. 이렇게. 의외로 이게 세 번이나 출제가 돼서 지문이 자원배분 왜곡과 관련해서 자원배분 왜곡이 크냐 적으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다음에 그 37번은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서 틀린 것은 1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 개입 맞죠? 예, 그리고 사회적 목표 맞죠? 형평성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 보조보다 생산자 보조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자 이게 이제 37번은 여러 정책이 짬뽕돼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자 옆 동네에 짓는다 그랬죠. 옆 동네에 지으면은 이 공공시장으로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하락하죠.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합니다. 자 하락하는 게 어디까지 하락해요? 이쪽에 제공하는 크기 정도로 하락합니다. 이쪽에 제공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4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시장과 사적시장에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한다. 그럴 수 있죠. 이쪽은 싸고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공급자들이 돈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을 줄이죠. 공급을 줄이면은 다시 이 사적시장에서는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양쪽 다 혜택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누구만 혜택 본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들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다음에 5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사적 시장 임차인이 아니라 공공시장 임차인만 혜택을 보는 거죠.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38번은 투자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제 투자론으로 넘어가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수익률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서 시간에 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의 비용으로 구성된다. 맞죠? 보통 이제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비용은 무위험률이 되는 것이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비용은 위험 할증률이 되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 할증률 또는 위험 보상률이라고 한다. 맞죠? 이걸 이제 영어로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위험 프리미엄 또는 위험 대가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차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비슷하게 그런 뉘앙스를 주겠다 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에 자기 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맞죠? 이게 내 돈을 이제 나누어서 남의 돈하고 같이 투자하면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구매력 보호의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기간 발생하는 자본 이득과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득이 있다. 이게 잘못 반대로 돼 있죠. 매기간 발생하는 이득이 소득 이득이고 시세 차익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자본 이득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 38번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닌데요. 39번은 그래도 좀 신경을 써야죠. 지렛대 효과는 작년에는 계산 문제로도 나왔어요. 근데 지렛대 효과는 지문으로 독립된 문제가 아니라 지문으로도 간혹 언급이 되거든요. 이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이번에 부동산 투자 시 지렛대 효과를 통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뭐죠? 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이다. 맞죠? 예, 그래야만 이제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번.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에요. 거기 3번 점을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부의 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부의 지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된다. 음의 수익률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면은 틀려요. 이게 정의 지뢰는 예를 들어 이자율이 8%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10%고 지분 수익률이 12%고 이러면은 정의 지뢰죠. 저랑 정의 지뢰요. 부의 지뢰는 자, 이자율이 그대로 8%라고 하고요. 총 자본 수익률이 6%라 하고요. 지분 수익률이 4%. 음의 수익률인가요? 음의 수익률 아니죠. 부의 지뢰 맞죠? 부의 지뢰라고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 음의 수익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은 6%라도 벌었을 걸 남의 돈 비싼 이자를 쓰는 바람에 내가 번 것까지 얹어서 이자 채워줘야 되니까 내가 버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지 그것이 곧바로 음의 수익, 지분 수익률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타인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채무 불이행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기라도 하지만 그래도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을 만들 때도 다 생각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문에 오류가 없거든요. 됐죠? 다음에 타인 자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지 않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포함시켜서 다 얘기하죠. 정의 지뢰, 부의 지뢰를 다 얘기합니다. 다음은 지금 시간이요. 1시 반쯤에 점심을 먹을 생각이거든요. 그럼 지금 한 타임을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